아오신 바로 꿀꺽. 그 다음 아필리오스. 다 먹는다 진짜. 그레이브즈도 체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용술사 누누덱 장인 챌린저 채수채수바님에게 누누덱을 배워보겠습니다. 누누덱 구성과 핵심 아이템 그리고 빌드업과 배치 방법을 알려드리고 장인분 만나보러 가실게요. 7레벨 덱구성입니다. 야스오가 뜨기 전까지는 세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8레벨에는 용술사 상징이 하나 더 있다면 활용술사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라면 기병대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이템은 벨트를 추천드립니다. 누누 아이템은 용술사 상징과 피바라기는 필수이고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구원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정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으로는 야스오 아이템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블루와 밤끝, 피바라기, 그리고 정손과 라위, 거결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누누가 잘 나오거나 뒤집개나 용술 상징을 먹었을 때 가주시면 좋습니다. 신기루는 전기 과부하가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빛의 인도자가 있습니다. 다른 신기루일 때도 각만 좋다면 하셔도 됩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기병대랑 용술사만 사주시면 됩니다. 3스테이지 2라운드에 6레벨을 찍고 1코스트 2코스트 용술사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2성작 해줍니다. 4스테이지 1라운드에 7레벨을 찍고 누누와 나머지 용술사들 2성작 해줍니다. 이때는 돈을 많이 쓰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 30에서 50원을 유지한 채로 누누 3성작 찍어주시면 됩니다. 3성작이 되었다면 8레벨 9레벨 나아가 주시면서 용술사와 기병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열의 근접 챔피언들을 쫙 세워두고요. 이때 누누는 상대 딜러진 쪽, 취약한 쪽을 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이사와 카르마를 각 구석에 두어서 우리 누누가 상대 야스오한테 처형당하는 각을 없애줍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용술사 상징, 기병대 상징, 뒤집개를 주는 우루프 끄러미, 그리고 전투에 도움이 되는 찬양의 전율, 천상의 축복, 커다란 친구, 추방자, 원형낫, 도전합, 그리고 누누 삼성을 빨리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교환의 장, 빠른 판단, 황금 티켓, 현명한 소비, 큰손과 같은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장인분과 게임 배워보겠습니다. 먹어줄게요, 지팡. 방이? 방이는 아무도 안 먹기는 하죠. 자신있게 알려주세요. 벨트 나왔고요. 또 해적인데요? 네, 또 엇가슴 심한데요, 솔직히 오늘? 꿀팁인데. 네네. 요술사 보이시면 그냥 절대 집지 마세요. 바로 팔아버리세요. 아, 일단은 첫 번째 증강체. 네, 보석 연꽃 먹어줄게요. 보석 연꽃이요. 나우스 붙여주시... 잠깐만. 이자를 볼까요, 그냥? 다 팝시다, 그냥. 카르마 빼고. 네. 아, 보석연꽃 선생님 이거 체력관리 괜찮겠는데요? 그것까지 계산을 한거 좋다. 아, 계산을 했는데 이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네, 용술사 잡아주고요. 용술덱 특 메인 캐리 삼신기 빼고 만들 건 이온 스태틱 뿐. 심지어 누누는 이온 스태틱조차 필요 없는 고정 딜. 그쵸. 그냥 누누템만 만들면 됨. 볼라벨을. 벌써 삼형술? 이거 초밥에서 설마 뒤집게 누누? 아필리오스 보기 싫은데 그냥 바로 팔아줄게요. 네. 누누 삼신기 뭐예요 하시는데 삼신기 뭐죠? 용술사 토큰이랑 구원 피바가 제일 좋습니다. 용술사 토큰이랑 구원 피바락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극후반 가면은 피바보다 총검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해. 아, 어차피 누누 안 죽으니까 옆에 애들 힐해주고. 네, 야스오가 안 죽더라고요 그냥. 칼 조개 먹어줄게요, 칼 조개. 이러면 칼이면 이거 그냥 피바라기 각 보는 건가요? 그쵸 그쵸. 세트 사용술 할까요? 네, 사용술 합시다. 암라인한테 줄까요, 용술사를? 그럴까요? 아, 아이템은 그냥 이대로 가고요. 용술사 토큰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데 근데 매판 딱 하나쯤은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시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아, 옆에 꼴 잡았네. 기병대랑 용술사만 사면 됩니다 여러분. 초반에 연패 딱 하면서 뒤집게 기도해주고 한방 해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가 최우선입니다. 전투가 시작됐다. 해적 받나요 아니면 사용술 유지하나요? 해적 받으면은 너무 세게 맞을 것 같아서. 그쵸. 이렇게 그러면 가면 되나요? 일단은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번 판에도 그러면 다음 턴에 6레벨 찍고 리롤을 하나요? 아, 일단 6레벨 찍고 리롤은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아, 그냥 6렙만 딱 찍고. 네. 아, 6렙롤 하는 이유는 저 1, 2코스트 얘네들 찾으려고 6렙에 좀 찾고 가는 거구나. 그쵸? 네, 맞죠. 뭐 먹을까요? 리롤 한번 해볼까요? 리롤 할까요?
어? 레벨업? 황금 티켓? 어차피 용술을 먹을 거니까 황금 티켓으로 갑시다. 예, 황금 티켓. 뒤집 게 없는 용술 누르네. 그러면은 뭐 덱 구성은 어떻게 할까요? 해적 받아줄까요 잠깐? 회화가 좀 많네요. 아이템 처리는 뭐 할 거 딱히 없나요? 권 하나 만들어줄까요? 만들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덱이 근데 그냥 진짜 딱히 하는 게 없네요. 누누 뜨기 전까지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초반 먹고 오면은 44에서 약간 30 정도 되면서 7레벨 딱 덱 완성시키면 이제 반등이 되는 건가요? 네, 그쵸, 그쵸. 오, 누누 일단 사줄게요. 어? 아니, 뭐 쓰죠? 원까지 싹 주면서 그러면은 7레벨에 아 뒤집개가 진짜 하나 뜨면 좋겠네요. 사실 무조건 3-4 초밥 전에는 떠줘야 되는 게 그때까지도 안 뜨면은 피관리가 힘듭니다 진짜. 굉장히 좋아. 아 체력 31 딱 예상했던 박이네요. 오히려 그렇죠. 체력 1 많고요. 네, 다음 턴에 뒤집개 먹어주고 간등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집개 딱 먹어오면서 7레벨 찍고 바로 유경술에다가 이 비병대에다가 딱 신기루까지 바로 완성시킬게요. 뒤집게 제발. 어 있다. 어 선생님 누누예요. 누누 계속. 누누 뒤집게. 어 선생님 그냥 이번 턴에 제가 황금 티켓 이거 버그 써가지고 삼성 찍을게요. 무한 리롤 합시다 그냥. 자 가자 들어가자. 레전드다. 하루 종일 이제 피 신경 안 쓰고 기도만 했기 때문에 사실 나온 거거든요 이게. 아 맞죠 진짜. 선생님 누누 이성 찍어줄 때까지 계속 갈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완벽합니다. 네, 여기까지. 어, 기병대 어디 갔죠, 근데? 아까 말했던 배치 그대로. 네. 세주안이를 팔아보신 것 같은데요? 아, 신기루, 아. 기병대를 받았어야 되나요? 신기루 대신에? 아, 네. 기병대가 훨씬 중요합니다, 신기루보다. 아, 오케이. 일단은. 전기 가구화일 때만 신기루가 더 좋아요. 이기면은 오히려? 오히려 받아서 좋다. 그쵸, 그쵸. 하이사 외부침 칼 빼야 되는데. 다시 찾을게요. 풀템이에요 지금. 어? 헤카림 나왔네요. 네, 헤카림 넣어줍시다. 신기루 버리고 네. 다 팔거야 아니면 이대로 가나요? 합시다 그냥. 다른거 삼성 씌는거 솔직히 돈 아까워. 네. 아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저희가 덱파워가 지금 너무 세잖아요 다른 덱에 비해서. 그쵸. 이럴 때는 사이드 배치 해주시면 더 좋아요. 빨리빨리 때리니까. 꿀꺽. 와우. 오 야수오. 이러면 활용술 누려볼까요? 용술사 하나만 뜨면 된다? 그쵸 그쵸. 선생님 얘네들은 삼성 찍어야 되나요? 아, 원래 부하들이 장군보다 이 성수가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쵸. 안 찍어줍니다. 약간 따라올 때쯤에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쵸, 그쵸. 너무 여유가 많았대. 아 황금 티켓 왜 계속 줘? 왜 계속 줘? 버그 쓰셨나요 혹시 동물? 아 왜 계속 주냐고 이거? 아 그만 돌리고 싶어. 아니 계속 줘요. 여기까지. 혹시 근데 저 황금 티켓 솔직히 50%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 제가 예전에 메이플 할 때도 30% 주문서 이렇게 붙이면은 다 붙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 상점 다 필요 없죠. 아, 네, 그, 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사면은 누누가 슬퍼해요. 이번 판 그냥 뒤집게 하나 먹으니까 이제 또 게임이 편안해졌어요. 등강체 좀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최고의 친구 먹어줄게. 대적 1골드 계속 줘. 계속 주는데요? 아니 근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주긴 하는데. 아, 똥 깨울려만 시키는데요? 이거 많이 팔렸나요 혹시? 아니요? 많이 안 팔렸어. 없는데. 일단 야쏘 라위 넣어줄게요. 라위가 야쏘 템 중에서 저는 라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아 누누랑 별개로 약간 야쏘도 캐리가 되니까 야쏘 템으로. 네. 맞네요. 야쏘 라위가 진짜 좋기는 하죠. 그냥 거결 뭐 무대 거학 이런 것보다 라위 줬을 때 그 딜이 제일 잘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라위가 진짜 딜이 세긴 해요. 누누 먹읍시다 누누. 네, 누누 누누 먹고 삼성 찍으면서 팔 나오면은 이따가 또 야스호템 만들어주면 되고. 8레벨에 돌리나요? 7레벨에 계속 돌리나요? 7레벨에 계속 돌릴 것 같아. 네, 파룡 소리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우 누누 나온 김에 한 번 더? 한 번 더? 예, 여기까 이렇게 누누가 이제 두 마리 정도 집혔으니까 뭐 다른 뭐 불베나 리신도 좀 집어볼까요? 네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집어보면 한 번 여유가 생기면 이제 오! 아니 사이펜 풀 피웠는데 한 방에 잡는데요? 오 좋아요 그런 거에 놀라시면 안 돼요 이제 용발에 가갑 들어간 테라 2성 한 번에 먹은 적도 있어요 용발 가갑 테라 2성을 한 방에 네 아, 선생님 근데 이번 판은 좀 느낌 있다 그렇죠 연승 4스테이지 연승하는 거 보고 약간 느낌 왔어요 오 3골드 이거 느낌 왔다 오 야소페어? 카리미 붙어주면서 올라베를 사주고 기분 좋은데 좀 돌려볼까요? 기분 좋으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돌리면 이제 50원 깨졌으니까 한 번 더? 40원까지만 네, 여기까지 좀 많이 안 나오긴 하네요 솔직히 네네 자. 어 근데 이거 와 진짜 잘 먹네요 어 잘 먹는다 진짜 누누 벌크업 야무지게 하는데요? 이 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셔야 돼요 아 근데 이성 누누라서 질 줄 알았는데 어? 밤 끝에 드로? 먹읍시다 네 먹을게요 올릴게요 네 세주왕이도 좀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레벨에 들어가고 아 8렙 세주 30원까지만 좀 쳐볼까요? 30원까지 질 때가 계속 이제 세주 사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오, 카이사 찍혔고요 좋습니다 얘 줄까요? 어 볼베 줄게요 볼베 볼베 세주한 아니 그 헤카림 항상 가운데 고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졌다 아니 이겼습니다 앙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졌잖아요 어, 연장전이면 더 잘 먹나요? 아 아니, 연장전이면은 피읍이 없어져가지고 좀 더 약해져요 이제 플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기야 볼베 안 찍을게요 와 오. 떴어요 선생님 1등. 무려 3마리가 용술사가 1등 확정입니다 진짜 1등 확정인가요 선생님? 네, 진짜 1등 확정입니다 1등 못하면 아이디 삭제할게요 메모할게요 아이디 삭제 녹음했습니다 선생님 아 물론 제 아이디는 아니고요 이 정동길이 이 아이디 아 이 아이디를 네. 아 좋습니다 4150 어 야스오가 먹뱃 그냥 두 번 먹으면 되네요 밤 끝이면 그렇죠 용초밥이네요 어, 이러면 정선 먹어줄게요 공짜리 롤 11원 있으면 레벨업 할 수 있고요 이제 자 먹방 먹방 들어가자 지금 상태로 그 테라 이성도 먹을 것 같아요 테라도 먹는다 그리고 꺽 4150 떠요 데미지가 오 볼베까지 마지막 리롤에 와 아니 시바나를 한 방에 먹는데요? 먹어주고 아야? 앙? 제가 먼저 먹을 때 앙 할 테니까 다음 거 네. 먹을 때 선생님 앙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릴레이로 다 먹어버리죠 오 여기 9레벨 헤카림부터 앙 앙? 앙?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아 더 하세요 아 네, 이제 맛없는 친구들만 남아서 아 맛있는 두 마리 남았는데요? 앙? 앙? 아 여기까지 하죠 선생님 이제 못하겠네요 이제 시청자들 다 나가겠네요 이거 꿀꺽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꿀꺽합시다 꿀꺽 네, 꿀꺽이 좀 편안하네요 아 맛있게 먹어보자 말파이트부터 먹어주면서 꿀꺽 선생님 좀 먹어주세요 선생님 저거 꿀꺽? 아, 좀 별 다를 게 없는데요? 좀 늦으신데 이거? 아니 근데 이거 누누댁 개작인데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먹어주면서 명티어입니다 진짜 조건이 딱 그거네요 뒤집기 하나 찾는 거
그치. 전투 증강은 딱히 없었는데 이 황금 티켓으로 누누를 바로 뽑은 것도 아니었어서 맞아요. 증강빨은 못 받은 판인데 돈을 3-5까지 너무 잘 쬐고 거기서 딱 반등하면서 이성 다 찍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딱 반등이 된 것 같긴 해요. 와 근데 든든해요 누누 아직 꿀꺽?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한태훈도 꿀꺽. 어 이거 다 먹을.. 아 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니 무조건 이겼습니다. 눈을 의심하면 안 돼요. 다 먹어요 얘 이거? 네 다 먹습니다 다 먹습니다. 꿀꺽? 어? 꿀.. 꺽? 아 농술? 농술 써? 농술 써? 아 제발 이거 먹지 마 제발. 견제할 것 같은데요? 1등 확정. 다행이다. 여기 어차피 자기 살 길 그 찾아야죠. 이러려고 우리가 딱 창고에다가 카림이 딱 준비해뒀죠, 선생님. 카림. 와, 팔룡술. 이게 8600인데, 2000 오르네요. 1800 정도. 팔룡술 되면은. 말 안 되는데요? 아, 먹어보자. 윗라인 딱 침투해주면서. 아오신. 바로 꿀꺽. 그 다음 아필리오스. 왜 꿀꺽 안 하죠? 선생님? 아, 다 먹는다 진짜. 그레이브즈도? 체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뭘 해도 질 수가 없어. 아니 바코드가 이거 뭐 레벨업해서 사기병까지 해줄까요? 네 그럽시다. 리롤 쳐서 야스오까지 사줄게요. 야스오 굉장히 많이 돌렸거든요? 안 나왔고요. 이 또 배치가 이제 상대 이길 땐 아무 상관 없는데 지면 네네. 상대 근접 딜러한테 졌으면은 근접 딜러 바로 앞에 배치해주는 게 좋고 아. 상대가 원거리 딜러한테 졌으면 이렇게 자야 같은 애한테 졌으면 반대 배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야 반대 배치. 자야랑은 멀어지는 게 좋나요? 네 자야랑 멀어지는 게 좋습니다. 부인수 쌓기 전에 그냥 빨리 가서 먹으면 안 돼요? 아 그냥 처음부터 누누를 때려가지고 아. 그 비털 데미지로 다른 용사 다 죽이고 누누만 계속 때려서 죽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아 오케이 피할게요. 이거 얘한테 밤끝 같은 거 주면 좋겠다 그치? 안 죽게 아니면 피읍템 야소 2성까지? 이거 뭐 상대가 이거 뭐 서렌 7 정도인데요 이거? 카이사 바꿔줄게요 받으라. 이렇게 할게요. 이거 깐? 이거 발차기로 딱 까면서 저거 밤끝 못 빼나? 아 못 빼네. 배치는 야스오가 선타겟 당하는 배치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야스오만 안전하게. 어차피 누누는 잘 안 죽으니까. 먹었다가 뱉었다가 다시 먹어주고. 원형나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먹을 것 같은데요? 진짜 원형나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네네. 얘 만화통이 딱 야무지게 딱 대기니까. 아 선생님 이러면 1등 했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판테온 견제? 판테온 찍으면 몇 장이죠 저기? 두 장. 찍으면 먹어버리면 안 되나요? 아 근데 판테온 삼성 이긴 적 있긴 해요 제가. 그 티켓 놔둘까요? 티켓 놔두라고요? 심지어 하나 놓친. 아무거나 먹거든. 다 맛있어요. 네 다 맛있으니까 호두 브라운부터 먹읍시다. 밀리아 먹고 오 야스오 공격 좋았고요. 밤끝 뺐다 야스오가. 자 올라프 딱대 먹어주고 나 줄 서세요 님들. 오세요 한 명씩 먹어드립니다. 이제 다이애나 잘해. 먹어주고 어? 데이지 한 방에 먹나? 3000에 데이지 먹어버리고 와 그냥 이거 빅빈을 그 챔피언 왕관이랑 야스오 빼고는 변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쵸. 와 좋아요. 아니 이거 야스오 처형 딜도 아닌데 53000 딜 했는데요? 누누가? 아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53000 딜은? 처음 봐요. 빅비늘이랑 야스오 말고 이렇게 딜하는 사람. 8만까지도 봤습니다 제가 하면서. 상대가 야스오 있기는 한데 우리 애들이 잘 버티겠죠? 카르마가 안 좋겠다. 먹어주고 오 조이한테 바로 붙으면서 조이 먹어주고 먹어주고. 아니 야스오 아니 저거 올라프 4성 찍어도 이길 것 같은데요? 체력이 안 달아요 솔직히. 전 빵테를 좀 찍기 원했어요 삼성이. 아 진짜 빵테 찍었어도 이겼을 것 같은데요? 네 진짜
무조건 이깁니다. 유지. 선생님 약팔이 아니었네요. 확실히 포텐이 있기는 하네요. 너무 센데요? 이걸로 챌린저 올라왔습니다. 포병대 한 판도 안 하고.